명성실업 윤 회장님 사모님 알지? 그 사모님 드레스 미스 캉이 한번 맡아봐. 고맙습니다. 그 사모님 까다롭고 말 많은 분이니까 뒤에 안 상하게 잘하고. 염려 마세요. 언니! 잘 지냈어, 명희 씨? 이야! 쟤 역시 이게 얼마만이야. 앉아, 앉아. 여전하시네요. 아직 귀국한 거예요? 어, 국내 일이 있어서 들어온 거야. 무슨 일인데요? 아직 비밀이야. 자기 가수는 완전히 때려치운 거야? 아니요,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 채영아! 어, 채영아, 이게 얼마만이니? 오래간만이야 언니. 어, 앉아, 앉아. 야, 너 외국물 먹더니 더 세련돼지고 더 이뻐졌다, 야. 내가 부탁한 건 알아봤어? 그럼 벌써 준비 들어갔어. 가볼래? 아니야, 다음에. 오늘은 명희 씨하고 저녁이나 같이 먹을게. 괜찮지? 그럼요. 수석 제자가 됐다면서? 네. 언니가 해외에서 보내준 자료들이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다행이네. 무슨 일 할 건지 진짜 말 안 해줄 거예요? 자기 킹스 호텔 알지? 네. 거기 재즈바를 하나 낼 거야. 내가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도 부르고 그럴 수 있게. 그게 다예요? 물론 다른 일도 있는데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야. 어쨌든 부럽다. 나도 빨리 독립해서 내 샵 갖고 싶은데. 명희 씨라면 곧 그렇게 될 거야. 혹시 이정혜 씨 소식 들었어요? 연기가 더 좋아졌더라. 작품 초이스하는 안목도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관객을 사로잡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 언니가 이정혜 씨 칭찬을 다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봐요. 그러게. 세월이 많은 걸 지워줬어. 설마 우리 오빠도 지운 건 아니죠? 그럼. 근데 예전처럼 집착해서 애태우진 않으려고. 꽃을 꺾어야만 내 꽃이 되는 거 아니고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다는 걸 알았어. 명희 씨는 어때? 아직 애인 없어?